20살의 첫 연애. 설렘 가득하고 기대되는 날들이 시작되었다. 그리고 우린 비밀 CC를 하기로 했다. 선배님, 저희 커플 통장 만들면 어때요? 커플 통장? 그거 꼭 만들어야 돼? 당연하죠. 완전 커플 인싸템. 근데 커플 통장 만들기 전에 우리 말부터 좀 놓으면 안 될까? 선배님이나 존댓말은 커플 사이에 좀 어색하니까. 그럴까요? 그럼 하준 오빠라고 부를게요. 아니 아니, 부를게. 그래. 연애 초반에는 상대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참 많다. 난 오요. 난 삐요. 어? 우리 잘 맞겠는데? 그렇네.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웃음도 많다. 눈만 마주쳐도 웃고 손만 닿아도 웃는다.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. 헐! 이게 뭐야? 내가 왜 이래? 지은아, 오늘 수업 끝나고 공대 하늘정원에서 만나. 이 상태로 하준 오빠 만날 수 있을까? 안 돼, 안 돼.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. 오빠한테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잠수를 타기로 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저... 지은이? 헐, 하준 오빠. 어떻게? 괜찮습니다. 하필 하준 오빠를 여기서 마주치다니. 설마 오빠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? 지은이? 너 이지은 맞지? 너 왜 그래? 아, 속상해. 어? 야,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뒤집어졌어? 너무 피곤해서 메이크업 잘 안 지우고 잤더니 이렇게 됐나 봐. 너 피부 때문에 그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야? 안 더워? 아니 그게... 민아야, 사실 있잖아. 왜, 뭐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라도 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... 설명하자면 복잡한데... 아이, 뭐라는 거야. 좀 크게 말해봐. 사실 오늘 하준 오빠 만나기로 했거든. 근데 그게 왜? 뭐? 너 하준 선배랑 사귀기로 조용히 해. 다 듣겠다. 너 하준 선배랑 사귀기로 한 거야? 아, 사실 비밀 CC 하기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. 아, 야, 알잖아. 나 소문에 예민한 거. 뭐 하준 선배는 워낙 유명하니까 비밀 CC가 낫긴 하겠다. 그렇게 됐어. 이렇게 뒤집어진 얼굴 보이기 싫단 말이야.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. 수업도 못 듣고 오빠도 못 보고 이게 뭐야. 오빠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. 왜? 무슨 일 있어? 어디 아픈 거야? 아니야, 그런 거. 오늘 강의실 갔는데 안 보이던데. 걱정되니까 연락해, 지은아. 그렇게 속상한 하루가 지나갔다. 왜 이렇게 안 오지? 오빠! 지은아! 늦어서 미안해.
우리 학교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네. 여기 엄청 좋다. 그치. 여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. 공대 건물이라 디자인 학부 애들도 많이 안 오고. 다행이다. 이제 학교에서 보기 쉽겠다. 우리 두 번째 아지트로 좋겠다. 그치? 두 번째? 뭐야? 벌써 잊은 거야? 첫 번째는 어디였는데? 축제 때 도서관. 아 맞다, 우리 첫 번째 아지트 거기다 엄청 좋았어. 근데 지은아, 어저께 왜 나 피했는지 물어봐도 될까? 어? 어제 낮에 강의실 앞에서 모자 쓴 사람 너 맞지? 알고 있었어? 혹시 우리 사귀기로 한 거 후회하거나 그런 거면? 그런 거 아니야. 아니, 갑자기 얼굴이 뒤집어져서. 뭐? 오빠한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었단 말이야. 바보야. 어제 그것 때문이었어? 난 또 뭐라고. 진짜 깜짝 놀랬잖아.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.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왜? 우리 사귀기로 한 거 모르자고 할 줄 알았단 말이야. 응? 우리 사귀기로 한 거 모르자고 할까 봐 내내 걱정했단 말이야. 나 안 물러. 내가 왜 물으자고 하겠어. 앞으로 그런 걱정 안 해줬으면 좋겠어. 응? 난 너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좋아. 이거 진심이야. 오빠, 앞으로 그런 일 생기면 사람 애타게 하지 말고 바로 알려줘야 돼. 알겠지? 응. 하준 오빠의 말을 듣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. 이렇게 난 또 하나를 배워간다. 시간이 부족해. 차민규, 내 톡 왜 씹냐? 톡 깼어? 못 봤어. 못 봤다고? 어. 오늘 학교는 왜 쨌는데? 그냥. 야, 너 밥은 먹었어? 나 못 먹었는데. 밥 먹으러 가자. 나 밥 먹었는데. 아, 그만하고 나랑 밥 먹으러 가자. 집 가서 밥 먹어. 아, 야, 차민규 빨리 가자. 어? 배고프다고. 뭐 하는 거야? 어? 나가자. 진짜 안 먹어? 밥 먹었다니까.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뭐 했냐? 지윤이는 하준 선배랑 데이트 갔고 너도 학교 안 나왔잖아. 그러니까 먹을 사람이 없지. 알잖아, 나 혼자 밥 못 먹는 거. 이제 혼자라도 먹어야지. 어? 지윤이 없다고 안 먹지 말고
혼자라도 챙겨 먹으라고. 너가 먹어주면 되잖아. 미나야. 나 이제 너 안 좋아할 거야. 예전 같았으면 밥 먹었어도 네가 먹자 하면 꾸역꾸역 따라가서 먹었겠지만 이젠 아니야. 이제 그럴 이유도 없고. 야, 차민규.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만해. 뭘 그만하라는 건데? 이런 거. 이런 게 대체 뭔데? 친구라고 손 긋고 못 넘어가게 하더니 이제 와서 나 흔들지 말라고. 어차피 너 또 친구라고 선 걸 거잖아. 야. 그럼 먹고 가라. 왜인지 모르겠지만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. 치사해 차민. 나 혼자 밥 못 먹는 거 알면서 먼저 가냐? 너무 익숙해서 습관 같던 그때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민규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. 지은아, 밥 먹었어? 이지은 연애하느라 바쁘네 아주. 혜리가 차민규 알아? 응. 완전 괜찮지 않아? 야, 완전 네 스타일이던데? 번호 한번 물어볼까? 그래, 교황도 한번 물어봐봐. 응. 늦어서 미안해 널 사랑해.